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 경기사 18년 3회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점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위어에서 직각삼각이에요. 아니면 사각이어서 유량 계산하는 거 항상 나오죠? 자, 지금 근데 이 문제는요. 이제 유형이 유량 계수를 계산을 해서 그 구한 유량 계수를 가지고 이제 직각삼각이에요. 유량 공식이 네, Q는 K, H, 2분의 5승 요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요때 유량 계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때 H가 뭐냐면 외의 수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D 있죠? 이거는 이제 밑면부터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 그다음에 B는 수로의 폭이에요. 그럼 각각에 이제 넣어보면은 수두 0.25가 H의 폭이죠. 폭이 B 0.8. 그다음에 수로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 이게 뭐가 되나요? 네, D가 되겠죠. 자, 그럼 그거를 이제 각각 넣어볼게요. 그럼 81.2에다가 H 대신에 네, 0.25 넣어주시고요. D 대신에 0.7, 그다음에 B 대신에 0.8, H 대신에 0.25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요 식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계산하는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시고요. 거기에 이 식을 계산을 해서 요거를 두개 곱해줍니다. 그죠? 항상 곱하기가 먼저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더하기 80.2, 여기에다가 더하기 0.25분의 0.24 해서 계산을 하니까 혹시라도 계산해서 여러분 풀어봤는데 답이 안 맞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푸는 순서를 좀 나눠서 요 순서대로 계산기에다가 이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안에서부터 먼저 계산 순서 보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 K 값이 83.285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을 이제 K에다가 넣게 되죠. 그러면은 83.2859. 그리고 이제 수두가 0.25니까 0.25에 2분의 5승 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한 식의 단위는 큐빅미터 퍼 분이 됩니다. 혹시 여기라도 이제 큐빅미터 퍼 세크라고 돼 있으면 일단 이 식으로 큐빅미터 퍼 분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단위 환산하시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요 단위가 큐빅미터 퍼 미니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네, 2.6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에요. 자, 61번 문제 인도 페놀포 요게 어떤 거? 암모니아성 질소의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 이름이 인도페널법이죠? 그래서 인도페널법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청세계 630 나노미터. 그래서 3번 정답. 자, 63번 문제 볼게요. 용기에 의해서 유량 측정하는 방법. 자, 근데 이두 가지 경우가 있죠. 최대 유량이 1큐빅미터 퍼 분.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인 게 있고, 아니면은 최대 유량이 1큐빅미터 퍼 분. 뭐, 미만일 때, 이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용기 용량을, 용량이 100에서 200리터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물을 받았을 때, 물 받는 시간이 20초 이상 되는 용량으로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일 때는요. 이상일 때는 네, 측정 시간 얼마? 숫자의 줄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측정 시간 5분, 그 다음에 상승 속도가 분당 얼마? 매분 1cm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측정 시간은 얼마? 네, 5분 정도 되고요. 수위 상승 속도는 적어도 네, 얼마? 매분 1cm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3번이 정답이죠. 64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기기 분석 문제예요. 지금 기기 분석에서 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전자포획 검출기 ECD죠. ECD의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거증그를 보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선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쉬워요. 왜냐면 전자기 때문에 이 전자가 뭐냐면은요. 베타 입자예요. 베타선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베타고요. 이 알파선은 헬륨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감마선은 이제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알파선의 특징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베타선의 특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감마선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자포획 검출기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2번 베타선이 정답이 돼요.
문제 65번 볼게요. 불꽃 원자 흑광법의 분석 절차 중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것은? 자, 그 수행 순서 해설에 나와 있죠. 네, 몇 가지 있나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되게 이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라서 여러분이 조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긴 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거 뭐가 들어가나요? 네, 측정 순서 보니까 3번에 보니까 최적 에너지 값을 얻도록 선택 파장을 최적화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